다음은 누구입니까? 저승사자! 저승사자! 다음은 누구입니까?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.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?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언제까지 죽음의 공포가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까? 도대체 어떠한 말 못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지 오직 한 사람, 그분이 입을 열 때입니다. 이쪽으로 하세요. 그래서 또 가십니까? 정치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는데 입장이 없으십니까? 확인되지 않은 전에 하지 마세요. 네. 대표님 오늘 고인 조문 좀 가실 건가요?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고인이 검찰 조사 한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 다음은 누구입니까? 어떤 말씀하십니까? 고인이 이제 정치를 그만하라고 내 인상 피해를 만세시키고 말하고 있잖아. 조사하자. 이제 수사기관에서 다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.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. 있다 보니까 아내도 좀 어수선했고 이런 이제 대표님이나 다른 정치인들 조문을 받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걸렸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우리 기자분들 다 이해하시지만은 워낙에 아내가 조금 어수선했습니다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